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아, 내가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 마음이, 뭐랄까, 너무 슬프고, 만사가 귀찮고, 눈물만 날라래, 내가. 근데 이런 이유가, 사장님이 지금 계속 지금, 몇년 전부터 관제가 따라붙네. 이거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나온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다 이래. 지금 그 뭐가? 변호사가 변호사가. 그렇게 하락해갖고 누구를? 가장이혼 하락해갖고 가장 이혼요? 예 하락해. 가장, 아, 그래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 했구나. 네, 그 평생 내거 근데 왜 가장 이혼을 하라 했어? 내거 소송을 맡은 게 있는데 이 평생이 잘못해가지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관제가 계속 그몇년 전부터 따라붙었었는데, 예. 어떤 장사를 하셨어? 어떤 사업? 아니요, 장사가 아니라 그래. 인삼을 재배했었어요. 이걸 판매했잖아. 아니, 인삼을 재배해서 이제 내가 아는 놈을 명의신탁을 해서 자금 쓰라고 싼거 그럼 해줬더니, 영농조합 같은 거? 농사자금 뭐 이런 거? 예,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요. 특용작물에 대해서 뭐 나오는 거 그거 예, 자금 말씀하신 거야? 저렴한 거 나와. 근데 사장님이 농사 짓고 돈은 딴 사람이 쓰고? 그 놈은 이제 명의를 해서 지금 쓰라고. 그 사람 명의로 사장님이 계약재배를 했구나? 계약재배가 아니라 대삼인데, 그러니까는 응, 명의 그, 변경만 그 사람한테 예, 명의로 했다는 해놓고, 응, 얘기잖아요. 싼 일에 쓰라고, 싼돈 쓰라고 했더니,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믿었어? 이제 그, 내 일을 그냥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 기사 있었어요, 당비 기사. 한 10년 정도 거래했나? 근데 변호사가 가장 이혼을 시켰는데 지금은 현실적이 된 거죠? 현실이 된 거죠? 현실 이혼이 된 거죠? 예. 근데 애엄마가, 가장 이혼이 되는 거는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다 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애엄마가 해 틀어서 저질한다니까, 이제. 지금 애들 때문에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엄마 편이지 뭐. 엄마가 주도하겠구만. 아, 그런 단계. 그죠? 그래도 딸내미들 내가 통화해보고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엄마가, 왜 관제가 계속 들어와? 예? 아직 안 풀렸어, 이거? 아,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계속 내가 당한다니까. 사기당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또 들어온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승소는 하나도 못 하셨어? 예. 올부터는 좀 뭔가 된다고 하더니, 뭐, 되는 게 아직도 없어요. 이제 초반인데 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장님 성격이 고집 셀땐 엄청 센데 귀가 얇아? 뭐, 고집 귀가, 센 이제 고집 셀 귀가 땐 얕다는 센데. 소리가 이제, 부모는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죠, 맞죠.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게 귀가 얇다는 얘기야. 예. 근데 고집 세울 땐또 엄청 똥고집을 세운단 말이야. 그건 내 살림하는 데서 고집 세놓고 너한테 뭐. 남한테도 고집을 세울 때는 굽히질 않아. 근데 귀가 얇아서 문제지. 정이 많고.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사람 안 믿음, 못 믿으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렇게 살아왔다가 내가 뒤통수 맞았고, 내가 사람 새우잠 지금은, 자신다래? 응? 새우잠 주무신다래? 옆으로 항상, 응, 그리고? 예, 옆으로. 왜? 몸도 망가졌는데? 배 눌린다니까. 아파요? 아니요. 근데 그래도, 그냥? 아, 아픈데 하도 쓰나. 아니, 그러니까 배가 눌린다 캐니까. 아, 빤스 쓰면은, 저기 뭐라 하자, 내가 코레트 조금 굴더라고. 아니, 원래 새우잠을 자시는 분이야? 네, 옆에, 그래서 옆에 자요. 돈을 걷어드릴 것 같은데, 다는 못 걷어드려도 앞으로 이민년. 내년에 뭐또 좋을 거 있어요? 들을 거야, 있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가 지금 도둑질 당한 법적으로 당해갖고 이거 내가 형사고발해갖고 이렇게 엎어갖고 그냥 이겨서 그 집 재산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압류 다 해놨어. 근데 절도로 그 된 거는 저기 평생을 가도 그 시키는 저기 파산 신청해서 뭐 해서 안 된대요. 못한 게 돼 있죠. 절도한 건. 내가 그런 걸 당해가지고 그런 놈 아주 나 한 10년 정도 있으면 장비 하나 가지고 2억 1000만 원인가 벌어갔더라고. 내가 계산해보니까. 근데도 그렇게 뒤통수를 차? 그런 새끼가 아주 이제 딴 놈들이 쏘셨거든 거야. 그 기사가 몇 살이에요? 기사 저기 67년생인가 8년생인가 하여튼 거기도 거기요. 말이 틀리니까 조금. 그러는 바람에 내가 그냥 그렇게 힘이 들어가 더 힘들 인상값이 폭락 와서 힘들어서 어?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 나이에 그때 당시 그냥 그놈이 도둑치다 갖고 이러는 걸 그냥 관리부대 갖고 그냥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날아가더라고. 관리부대 하면 혼일이에요 이거. 맞아요. 내가 한 20만 평까지 심어놨었는데. 그 영월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원래 내가 저기 고향이 금산이고 대전에 이제 집 있고 거기 살다가 나는 나와서 그냥 충북 쪽에 인삼 늘어서 삼선 막 싹 먹는다 했었죠. 엄마 성씨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김씨예요. 어디 김이죠? 김혜김씨라고 그러세요? 다음 내년에 들어올 거는 관제가 어떤 거예요? 사장님 거실 거예요? 내가 그럴 거라니까요. 사장님 거실 거? 네. 어떤 상황이에요? 내년에 들어올 것 같아요. 배상한테 저기 거실 자체도 배상받을 게 변호사한테 배상? 받대요. 배상 청구? 얼마 넣어요? 이제 부르죠. 그 새끼 때문에. 다른 변호사 샀어요? 아 변호사 아직 사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 농사가 개박되려고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을 내년에 추진하실 건데 올 가래 네, 올 가래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줄 저기 저 같이 또 하나 있고 소송 사기한 놈 있어. 하반기가 나요. 그게 소송 사기한 놈도 하반기 가서 이제 연말에 가서 할 거예요. 이제 올해 수확하면은 하반기에는 내가 지금 저기 트랙터를 갖다 담보로 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그냥 민사는 쳤어요. 글씨 보이는 거 그렇게 해주는 게 민사거든요. 그니까 사장 글씨체더라고요? 네? 사장 글씨체야? 아니 그놈들이 볼타이를 또 써는 게 있어. 그러면은 써는 거 가지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그냥 우리 아들 거고 내 거 다 내 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게 또 정의를 날려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인감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네? 인감. 무슨 인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아니 개인 물건인데 넘길 때 인감 그런 거 안 들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게 형식적으로 쓴 것이다 했던 건 뭐냐면은 모델 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델 명은 모델 명이 뿐이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뭐를 갖다 안녕한 막을 이 새끼들 봐라. 분명히 나하고 대항 기록이 있거든요. 내가 저한테 부탁할 때 환기농사를 그게 쳤어요. 그걸 가지고 수확하면은 금당 150원씩 대가성 먹고 응? 돈 좀 조금만 융통 좀 해주라. 저거 관리하게. 그렇게 해서 돈 융통 해준 건데 아, 그걸 갖다가 나중에 본 게, 그걸, 나를 환기해야 하고도 사기당했거든요? 네. 저거, 해적이라는 새끼가 하다가 말아갖고 그냥 다, 고사는 그냥 다 내버렸어. 그러면은, 내 하필은 내가 돈을 사용증을 쓰고 사용해왔으면, 나한테 살라면 되지. 왜요? 멀쩡한 트레타 아들 앞에 있는 것 같단 말이오. 응? 저기 사문서로 이의해가지고 법원에서 하니까 법원서는 100% 보이는 대로 판결해주는 게 법원이에요. 그러면 사문서 유주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내 계속 저기 내가 그걸 보는 데서 같이 합의해서 썼다 이러고를 나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근거를 찾으니까 대학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걸 제출을 막 해줬어. 했더니 경찰에서는 취지부치 하고 하는 게 경찰이 하는 게 수상한 게 뭐냐면은 여기 좀 먹은 것부터 같은 지역이니까 저 나이도 그놈들하고 비슷하게 해봐요. 나는 객기손 사람이고 아, 나보고 그냥 뭐라고 얘기냐면 경찰관이 아 저거 내가 중간에 뭐 서류
증거자료 수사 잘하러 갔다 갔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저거 소취하해요. 소취가 아 지가 뭔데 소취하라는 말이야. 정속을 수다도 안 해주고. 내 그래서 100% 저것들 그냥 뭔가 있다 해갖고 내가 경찰청에다 통화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런 경우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겠더니 이의서를 넣어가지고 응? 그 제출하면 그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대요. 그 검찰 조사를 받아야지. 이거 뭐예요? 사람도 안 내주고. 승소 확률이 높고요. 예. 내년에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리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사장 눈을. 그게 뭘까요 이게? 뭐 할 때 판단을 하거나 뭐 쓸 때 예. 문서 쓰거나 뭐 선택을 할 때 예. 순간적으로 사장님 눈을 가리는 형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인하거나 뭘 문서 작성을 하거나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 시간을 조금 그 자리에서 사인하고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사인하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 그 자리에서. 왜?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차근차근 가야지. 지금 엄청 급하시거든요. 흥분하시고. 내년이라 굳이 사인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택이나 사인이나 이런 그러니까 뭐 모르죠. 와서 얘기하면서 뭐 할지도 모르잖아. 쓸데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꼬투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없는데. 내년 가보셔봐요. 지금 참 또 하나 이런 게 있는 게 사소한 게 있는데 그 행정사라는 놈이 나한테 거짓말 해갖고 돈만 빼갖고 그냥 전화도 안 받지 돈 뭐 문서진다고 그 돈 준 것도 돈 못 들이야 막 아 저런 놈이 그냥 넣더니 일도 안 해주고 돈 달라고 해도 지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 영월에 지청이 있나요? 있죠. 영월 사람을 사지 말지. 네? 영월 사람을 사서 뭘 해, 그러니까 행정사나 변호사나 네. 이런 그런 사람들을 영월 사람 사지 말고. 아니야, 영월 쪽이나 재미가 없어 이상하게. 네. 그쪽 사람 사지 말고 타 지역 사람을 사죠. 네.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래.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라고요. 근데 굳이 영월에다가 내가 뭐 누구 사가지고 뭐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 건다며. 아니 그 건으로도 지금 대전 쪽이 그. 거기서 연결돼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고 아, 대전 쪽으로? 대전에 그 법무사라고 있는데 나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몇 가지를 해서 내가 서울서 누가 연결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법무사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뭐라고 얘기냐면 조금 얘기하다 보면 길어 이놈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 저는 사장님 저기, 지금 그렇게 길게 얘기 못하고 예. 지금 내가 그놈 걸려가지고 뒤로 내가 나도 고소장해갖고 걸려갖고 벌금 단 아니 나도 배상 하려고 그걸 그 서류를 드리니까 갖다 줬더니 이 법무사 제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오지간 저 거시기보다 변호사보다 훨씬 나네 말하는 게 나한테 설명 딱 해주는데 맞다 이거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형사고발로 잘못 보였어요 단추가 예. 그리고 항상 사장님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 이런 일에 관여돼서 뭐 행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예. 녹취를 하세요. 녹취. 저기 그 서울놈은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저기 두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말고 녹취를 하시라고. 그 사람 시켜갖고 해갖고 엮었다니까. 녹취를 하셔야 돼. 항상 또 이쪽에 다 관련돼 있는 사람하고 무조건 얘기할 때는 녹취를 꼭 하셔요. 예. 왜냐면 사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녹취가 단서가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그냥 수시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 네. 사람들이 아 해놓고 그냥 오하고 그냥 언제 그랬냐고 바빠 우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장님은. 예. 솔직히 말해서 안 사람도 믿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품스떼기야 품스떼기. 그래서 지금 현실 이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일단은 어디가 물어본 게 아유 잘못 만나고 내가 버는 돈 나 혼자 다 관리했었으면은 나 지금 떵떵거리고 산디야 이게 여자 잘못 나왔고 이게 관리도 못해갖고 이게 됐다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 노후에 돈이 있어요, 사장님. 네, 나는 돈복 있다는데, 그러자 돈복도 없는 것이 저런 게 무슨 아유, 새끼 아까 살았잖아요. 아, 사는 건 뭐, 누구든지 못 살아요. 그렇지만, 저는 상고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잘할 줄 알았어. 그걸 못이야. 하나도 안 자고 났어. 그래갖고, 너한테 갚은 돈도
그때 당시 현찰을 갖다 달라고 그래. 저 새끼 참 속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셔라. 이거 하고요. 항상 이쪽 일 관련돼서 사람을 만나서 말할 때는 녹취를 해라. 문서화를 해라. 이거예요. 문서화. 네, 문서화. 뭐든지 문서화. 그리고 녹취. 예? 그리고 결정을 빨리 내리지 말고 뒤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라. 네.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뒤통수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밟아가세요. 지금 내가 지금 그거 제 트랙터 때문에 다시 수사해달라고 내가 경찰 니를 못 믿겠다 이거요. 그쪽에서 내가 탄원 저기 이의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이제 검찰로 넘어간대요. 그러면 거기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줄지 나 이게 걱정이거든요. 거기서 자필 확인서 들어간대요? 자필 확인서요? 네. 거기 자필로 쓴 게 있잖아. 쓴 것은 내가 자필로 써서 냈지요. 사실이 이게 맞다. 아니 그 먼저 낸 거에 차량 쓰지 않은 거에 그놈들이 썼다며. 아, 그놈들이 쓴 거, 그놈들이 쓴 거고. 그러니까 그 자필 확인서를 들어가서 사장님 필체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 내가 쓴 거 아니라니까, 그것은. 아니, 아닌데. 예, 예. 확인이 돼야 되잖아. 예, 예. 법원이나 이런 데서 확인이 중요한 거지, 예.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증거. 예. 그러니까 자필 확인서나 이런 게 다시 감정을 한다냐고. 사용증서에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거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된 변호사 사셔가지고 제대로 그럼 변호사 살려도 아닌데? 아니까 걸 때 변호사를 선임하실 거 아니야 내년에 뭐 다시 엿박자로 논 다음에 아 그럼 딴 거 그 제대로 된 변호사를 하시라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주더라도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직접 진짜 일해줄 사람 돈만 먹고 떨어질 사람 말고 그 사장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영화를 내가 뒤져봐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에 구하지 말고 사장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선택을 먼저 것도 그래 먼저 이 관제도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느긋하게 알아갈 만큼 알아가고 이렇게 수습 밟았으면 이렇게 또 많이 적어지진 않았단 말이야 변호사가 또라이란 게 20년이나 놈이 기질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쪽은 아예 저기 선택하지 그래서 말아 그래서 그쪽 대전 쪽에 그 변무사라는 사람이 그 똘똘한 나 설명을 다 하게 그 말이 맞은 소리야 단체로 잘 먹겠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그거다 몇 개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임대사기도 당하고. 그분하고서도 문서화를 하고 녹취를 하세요? 녹취하죠. 기본적으로. 문서화도 무슨 뭐 하면 문서화. 그리고 증거, 때는 증거 같은 거는 다 주지 말고 사장님이 복사를 해놓고 주세요. 뭔지 알죠? 복사본을 사장님이 갖고 있든지 원본을 갖고 있든지 복사를 주든지 사장님이 서류를 갖고 계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뭔지는 알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처리 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 해놓은 거, 내가 갖다 맡겨놓은 것은 법원에 가면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애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죠. 근데 다 서류가요. 네. 중간에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득 가는 게 뭐 있는데? 그러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답니다. 맞아요. 그 말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장님 돈은 없지는 않은데 왜 그래? 네? 돈이 없지는 않은데 왜 그래? 아, 나 작년 가을에 엉뚱한 농사 져가지고 내가 요거 농사 지려고 했는데 요걸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더 비싸다고. 그래서 그냥 으르다리서 그 갖다 주는 말에 씨까지 갖다 주는 말에 그 심었더니 10개 나올 것인데 2개, 3개밖에 안 남아. 그러니 뭔 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장님 자꾸 눈을 가리는 형국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내년에도 또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그 전에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래서 판단 착오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또 들어온다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은 조상의 책임 많이 받으시네. 물려받은 재산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응. 어른들 때 버는 건 어른들 때 삭 까먹었지 뭐. 우리 깨끗할 때. 아니 집안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저 작은아버지 새끼라는 새끼가 그 아버지한테 재판을 걸어가고 도둑놈의 새끼 그 새끼가 아주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아니, 아버지야 법 없이도 살아. 엄마만 조금 까탈스럽고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까질 줄 알고 하는데 아버지는 무작정 머릿속에도 마냥 쌤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살림을 그 꾸준하게 동생들 화리 땅 사주고 뭐하고 그냥 다 장난으로 하라고 대차만 냈지. 그 부산대학교까지 가르쳐줬는데 아버지 동생. 그런 놈이 그렇게 아버지 따라서 말이야. 사장님은 어떡해요? 네? 오뚜기라고 사장님은. 그게 뭐예요? 나 혼자. 오뚜기. 좌절이 없다고요. 좌절했다가 다시 쓰고. 안돼. 그 얘기는 내가 들었었는데 내가 얼마 전까지만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저 올해 농사를 시작을 해서 나가야 내가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들어올 것도 있고 뭐또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확 진짜 숨길대로 하면 그냥 별 생각을 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 막 왔었어. 최근 며칠 전에도. 합병에 우락병에 네. 우울증에 그래가지고 그 부탁해갖고 지금 나 오늘 경비 동작 경비를 지금 저기 얻었어요. 근데 그 양반을 연결해 준 사람이 진짜 양심도 좋은 사람이네. 키로당 저기 농협 수매단가도 저기 올해 좀 매직콩 하려고 하는데 4,700개 밖에 안 된대요. 사장님 이거 너무 길어. 너무 사장님 약주하세요? 아, 그냥 원래는 원래 못 먹는데.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게 막. 근데 드시지 마. 좀 뭐. 이제 안 먹게 좋아요 나도. 네, 드시지 마셔. 네, 혈압약도 먹고. 이 약주가 사장님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이거 드시지 마셔요. 그래서 내가 혈압약에다가 그 뭐라 그러나 간 뭐 간 좋아지는 뭐 약 섞어달라고 그것까지 먹어요. 어쩔 수 없어 나. 간 병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조금 조금 먹는 걸 뭐 내가 마음이 편하면 이런 거 안 먹는데 마음이 그냥 꼬이니까. 자식은 몇 분 두셨어? 넷이요. 아들? 아들들 딸들. 이 새끼들하고 조금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니까 막 짜증나.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막내가 딸내미인데 막내하고 그다음 막내 몇 살? 가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고 어리네. 큰애는 몇 살이에요? 큰애는 지금 97년생. 아이고. 가도 늦게 생겼어요. 결혼하고서. 결혼도 늦게 했지만은. 애들이 엄마의 입김을 많이 자꾸 받겠네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은 사장님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에만 전념하세요. 애들.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와이프하고 문제는 나중이잖아요. 지금 이게 먼저지.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벌어야만이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리고 와이프 안 돌아와요? 아니 돌아와서 나도 내가 싫다니까 지금. 그래서 작년인가 딸내미가 하나 데리고 왔을 때 분명한 거서 얘기하는데 원래 솔직히 나하고 내가 경험되니까 나 결혼하고 딱 많이 추천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난 새끼들 할래 누가 될까 싶어서 너는 여태 참은 딴 놈 만났던 너는 내가 사랑시켜서 내가 병신을 만들 텐게 알아서 해라고. 애들 집만 따댕겨 사는 건 내가 뭐라고 하냐? 그 안 사람한테 재산은 있나? 없죠. 그럼 지금 뭘로 먹고 살아? 지가 벌어먹고 살지. 사장님이 보태주는 것도 없고? 내가 뭘 벌어야 내가 보태주지. 그 전에 벌은 재산들은 다 날렸고? 다 날리고 그냥 마지막 살림할 게 있었는데 그것도 나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내가 심어놓은 건데 지가 그냥 팔아먹었어. 지가 필요해놨다고. 나쁜 년. 나 솔직해서 변호사 그지랄하고 저 새끼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나도 진짜 갔다 왔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여기까지 다 청구할 수 있지. 저 변호사 새끼한테. 그 치는 바람에 지가 잘못해 엉뚱한 걸 내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 내 기록까지 다 빼다 놨어요. 보니까. 내가 도둑 맞고 그런 일 갔다 오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병신도 이런 병신 어디 있냐 들이야. 그전에 조상대가 하셨어요? 조상대가 한다고 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냥 수십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고. 그 어머니는 원래 가물이에요. 하더니 나중에도 어머니도 그렇지 않게 그냥 여차차니까 그냥 야 니들은 이제 다 엄마가 다 했을 거 다 해놨으니까 막 기회를 댕기든 뭐를 댕기든 니들 맘대로 하고 살으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요. 근데 나 더 이상은 그냥 그쪽 계층에는 넌 지나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산벌전하고 신벌전이 들어있는데 아셔요? 산소 뭐 어떻게 된거 있어요? 아 산소? 그건 이미 뭐 옛날에 터질러진 일인데 뭐. 근데 왜 안 했어? 해결을 안 봤어? 그걸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다니? 아니 사장님 지금 이 관제 이런 거 산소 이런 게 지금 그게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있고 우리 다 사장님 다 뚫딱망하고 한 것이 다 원인이 그거라는 거 나는 짐작하지만은 그 배웠다는 동생 새끼야 두 명이 양 지들끼리 말이야 여태차야 그냥 그 산줄기를 뚝 끊어가지고 해놓고 여우치들이랑 땅을 갖다 딴 사람들하고 저기 그 공장 터로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혀끄다 그 일어났더라 개 같은 새끼들이 그 알고 계셨으면 진작 잡았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잖아. 몰랐지.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끊어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지금 내가 이제 삼벌전 신벌전이라고 근데 내가 번제지로 그걸 내가 해결하냐고 그래요. 번제지로 그러고 나서 내 살림 계속 계속 끓이고 근데 원인은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산값이 폭락이 돼갖고 그런 걸 하시죠. 사장님 막힌 거로 뚫고 가야 되잖아요. 뚫지 않고는 통행이 안 되겠죠. 그 원인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풀어야죠. 아, 나 그건 안 하려고. 일단 하든 안 하든. 나 돈 들여서 했었어. 그러니까 하나를 하든 안 하든은 사장님 제가 해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사장님 보고 원인은 알고 가시라 이거야. 네. 원인을 알고 그리고 뚫을 건 뚫고 가야 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뭐 해라 안 해라가 이게 아니야. 알고는 계시고 나중에라도 뭐 금전적인 여유되고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 그거예요. 지금 하라 이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지만 알고 계셔라. 죽으라고 이렇게 손까지 세이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 있겠냐는 소리야. 조상이 뭐가 다 필요 없어. 죽이려면 아직 죽여버려라 한다 힘들다니까. 조상이 있으니까 사장님 계시는 거야. 아, 맞아요. 말인데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복돈 나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거요.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 돈복이 따르셨지 아까 스스로가. 아니 돈복이 있다고 그래야 네. 그냥 놈들 다를. 그게 조상떡이죠. 부모님이 잘 나눴으니까 사주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만 알고 하나 두 번 걸었어요. 아, 고생을 내가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10년째 일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단추 아까도 그랬잖아요. 단추를 잘못 꼈다. 그때부터 그 10년 전부터 단추를 잘못 꼬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자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어마어마한 게 몇 개는 게 엉기 새끼 어마어마한 새끼가 다 꼬이놓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장님 탓이지 그게 사장님 맡겼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선택을 잘못하신 거란 얘기야. 왜? 근데 그 법이라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법 안다는 놈들한테 맡겼더니 결국은 결과가 말이야 엉뚱으로 내놔갖고 저렇게 도둑질 당하고 이끌 당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작년에 축년이죠. 올해가 인년이니까 작년에 더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으셨네. 나 죽을 뻔했다고요. 사고 나갖고 작년에 너무 너무 힘들으셨네. 네. 나 그만한 거 동산 한 만천 평을 나 혼자 올려내고 풀려가고 뭐해서 갖고 해놨는데 씨앗을 잘 먹고 나갖고 양이 나와 농사는 잘 됐는데 불량 갖다 나한테 준 거야 그 자식이. 이제 저장만 하면 되시겠어요? 내년 몇 년 지나서 노후 그래가지고 저장해서 그 노후에 사시면 되겠어. 근데 잊어먹지 마세요. 풀 건 풀고 가시라고 나중에라도 지금 하라는 게 아니야. 그 나중에는 하는 건 했는데 없는 데다 막 하라고 하면 내가 나 죽을 사람 내가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당했어요. 그 전에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